2 곱하기 5 곱하기 6. 2 곱하기 5 곱하기 6. 5! 2 곱하기 60. 5! 오, 누구야? 똑똑이야. 60번이요? 예. 예. 60번. 60번. 경기도로 다시 한번 출발. 자, 경기도 60번입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이 전화를 받을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어머니 좀 통화 괜찮으십니까? 네. 예, 여기 지금 다 괜찮습니다. 예,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연주차. 아, 예, 지금 우리 어머니 저 사시는 곳이 지금 어디신지 저희가 경기도로 전화 드렸거든요. 의왕시. 와. 의왕시. 의왕. 야, 우리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이요? 네. 제 이름이 김두길이요. 김두길 어르신. 네. 예. 아, 올해 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90입니다. 90입니다. 어? 90? 역대 최고령이세요. 역대 최고령이세요. 네. 지금까지 하면서는 최고령이신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으세요. 네. 예, 우리 저 어르신이 신청하신 거 맞습니까? 네, 제가 신청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전화도 이렇게 많이 신청 넘게 했습니다. 우와, 천몇백 번을 연락하셨다. 천몇백 번 하셨다고요? 천통 넘게 했습니다. 천통 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랑의 콜센터가 저녁 늦게 방송이 돼가지고. 그러게요. 네. 자주 보세요. 아유, 매번 봅니다. 어머. 어르신, 어떤 게 이렇게 재밌습니까? 저희 방송이. 아니, 임영훈이 노래하는 거가 다 떴습니다. 네, 임영웅이 노래하는 게 다 좋습니다. 네. 임영웅이는 그냥 바로 오십시오. 네네. 아, 바로 오시면 돼요. 후보가 한 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예. 네. 네. 저희 사랑의 콜센터를 임영웅이 노래하는 거 참 재밌다. 예. 네. 너무 옷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오시면 멀리. 어르신. 네. 자, 임영웅이 바꿔드릴게요. 어머, 네, 어머, 네네, 저. 어머, 네, 어머. 소녀가 되셨어. 소녀가 되셨어. 소녀로 돌아가셨어. 임영웅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젊으셔요? 그러니까. 저는 20대인 줄 알았어요. 네, 어르신 지금 이제. 우리 임영웅이한테 신청곡을 받을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자, 어떤 노래를 신청하고 싶습니까? 아, 이별이요. 패티 김 씨가 불렀던 이별. 이별. 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 신청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사후 때 미국에서 넘어왔거든요.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둘이 넘어왔어요. 네. 근데 남동생이 먼저 갔어요. 아. 네, 그리고 미국에는 어머니가 그냥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 보고. 아, 그렇군요. 그 북에 너무 그리우시겠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임영웅 씨가 정성을 다해 불러드립니다. 이별 음악 주세요. 아, 이 노래 진짜 좋아.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그날 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산을 넘고 멀리 멀리 헤어졌던 마 바다 건너 두 마음을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다른 가수들 노래 들을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경연이 아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노래를 되게 집중해서 듣는다는 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산을 넘고 멀리 멀리 헤어졌던 마 바다 건너 두 마음은 떨어졌지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잊을 수는 없을 거야. 감사합니다. 100점. 점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동만큼은 천점이었습니다. 천점. 와. 네네. 어머니. 어떻게? 예, 어때? 잘 들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무슨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어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예. 생각나고요. 어머님 생각이 가장 많이 나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랑 헤어지실 때가 몇 살 때셨습니까? 저 19살 때 내려왔습니다. 아, 19살 때. 네. 예. 그 이거 맞을 것 같아요. 맞아. 저 임영웅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네. 네, 어머니. 제가 위로가 되는 노래 많이 많이 불러드릴 테니까 어머니는 항상 아프지 마시고 네. 네, 아픈 데 없으시죠? 어머니 따로 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좋은 노래 더 많이 많이 불러드릴 테니까 네. 늘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노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듣고 계시고요. 매일매일 하겠습니다.